하나님 말씀 골로새서 1장 21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1장 21절에서 23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의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복음의 일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주 저와 여러분은 쓰임받는 은혜, 또 쓰임받는 일꾼이라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에베소 2장 8절 말씀처럼 우리는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고 에베소 2장 10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고 또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은 우리 예원 공동체를 통해서 복음 운동에 작지만 부족하지만 쓰임받고 있습니다. 또 중직자로 교육자로 쓰임받고 있는 것은 지금까지 쓰임 못 받았는데 앞으로 쓰임받는다 그럴 수 없습니다. 작든 크든 간에 쓰임받고 있습니다. 부르셨고 그래서 스타트만 4천망대 237 치유 고륙전도 이 부분 우리는 계속해서 4천망대를 부족하지만 저도 교구에서 화, 목, 금 캠프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안 하는 게 아니라 하고 있습니다. 또 지금까지 했고 그런 가운데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이 복음 아니면 사실은 우리 인생의 근본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복음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이고 또 축복입니다. 그런 가운데 바울은 오늘 뭐라고 하냐면 복음 가진 자로서 물론 이제 복음의 일꾼이라고 얘기하지만 복음의 일꾼이 앞으로 복음받을 사람에게 22절 말씀처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최종적으로 구원 얻어서 그를 제자로 키울 수 있는 그 사람들의 목표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서 세우고자 하신다. 더 나아가서는 이 완전한 자로 세우기를 원한다. 이렇게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28절에도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하반절에 완전한 자로 세우게 함이라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복음의 일꾼으로서 갖춰야 될 부분들이 하나가 뭐냐. 이대지로 안 가고 그냥 하나로 그냥 통일하려고 합니다. 오늘 아침에.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우리가 날마다 세워져야 될 줄 믿습니다.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우리가 속히 거룩이라는 단어를 보통 그렇게 이해를 많이 하는데요. 옛날에 세상에 기도원에 가서 그냥 항상 기도원에 있는 어떤 경건한 모습. 이게 사실 거룩이 아닙니다. 거룩은 사실 물론 레위기 10장 1절에도 보면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또 레위기 20장에도 보면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니라 되어 있습니다. 이 거룩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의 성품. 우리에게 나오는 것이 하나님 성품이기 때문에 바울은 에베소 4장 23절 24절을 보면 오직 너희의 신명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래서 이 거룩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것을 보고 거룩이라. 그러니까 바울은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지는 것. 새로운 피조물로서 가는 것.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간과하지 말할 것이 신분으로 언약으로는 새로운 피조물이지만 신분으로 언약으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됐지만 여러분 하나님 성품입니까? 100%? 화날 때?
여러분 화날 때도 100% 하나님 형상이네요. 신부는 새로운 피조물이지만 신부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됐지만 체질은 아직 안 바뀌었거든요. 성품은 아직까지도 거룩한 성품이 아니라.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 1장 4절에도 보면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이 되게 하셨으니. 여러분 거룩하다고 얘기하면서 불신자같이 12가지 문제에 빠져있는 거 거룩한 거 아닙니다. 거룩하다고 하면서 죄송합니다만 불안장애, 공황장애, 우울증, 조울증으로 있을 수 있지만 거기서 갇혀가지고 극단적인 선택을 한다고 거룩 아닙니다. 거룩이란 말은 죄로부터 사단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구별된 사람, 신분이 바뀐 사람, 이게 거룩이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이거를 창세전부터 우리를 선택하셔서 저를 보시옵소서 거룩하고 흠이 없고 완전한 자로 세우길 원한다. 이게 바울의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의 일꾼으로서 여러분 복음의 일꾼이 전도를 잘한다. 근데 집에 가서 완전히 개판이다. 더 나아가서는 자기 문제로 완전히 막 불신자까지 산다. 그거 거룩 아닙니다. 거룩이란 말은 전도할 때든 캠프할 때든 집에서든지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형상, 의와 진리와 거룩으로 하나님의 성품으로 바뀌어가는 것이 거룩이거든요. 그건 전도 행위지 잘못됐던 게 아니라 그러면 목사님, 목사님이 거룩합니까? 아, 그렇게 가고 있는 거지. 우리가 뭐 하나님처럼 완벽하게 거룩합니까? 거룩을 향해서 가야 됩니다. 거룩하고 흠이 없고 완전한 자로. 베드로전서 2장 9절 10절에도 보면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여 왕 같은 세상들이여 거룩한 나라요. 거룩한 나라잖아. 하나님의 나라가 거룩한 나라거든요. 세상 나라는요. 저도 어제 운동하고 잠깐 TV를 보는데 요즘 정치 뉴스를 못 보겠어. 정치 뉴스는 잘했다는 게 하나도 없어. 야당은 여당을, 야당은 대통령을, 여당은 또 야당을 전부 네거티브야. 여당끼리도 뭐 대표 생각해보니까 거룩한 나라는 그런 게 없거든요. 의와 진리와 거룩이라. 이 거룩이란 말은 아 나는 경건해. 그러면서 속에는 막 불의와 다툼과 분냄과 짜증. 거룩 아닙니다. 그건. 표면적인 거룩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내면 속에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 복음 체질. 이게 거룩이거든요. 이따 구체적으로 설명하겠습니다만. 그러면서 아름다운 성품이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함이라. 바울은 복음의 일꾼으로서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로 세우기 위해서. 여러분 자녀가 저는 이제 그렇게 못하는데 대단한 것 같아요. 저는 딸을 유학 보낸다.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 대단한 것 같아요. 부모로서 세상 나갈 때 우리 막내딸이 지금 대학교 4학년인데 뭐 실수한다고 걔가 FM이거든요. 아주 마냥. 잘해요. 근데 우리는 뭐 실습하면 그냥 대충 하면 되잖아요. 한 시간 자고 실습 준비 다 하더만. 그래도 부모로서 무슨 생각이 나면 아, 잘 적응해야 될 텐데.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의 자녀에게 원하는 것은 거룩하고 흠이 없고 완전을 말하면 세상에 물들지 않는 흑암과 재앙과 창세기 3장 체질에 물들지 않는 복음의 완벽한 사람으로 누리기를 원하는 거거든요. 흠이 없다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여러분 차 처음 사면 새 차잖아요. 타다 보면 그 흠집이 얼마나 생깁니까? 우리 어렸을 때는 1년에 한 번 옷을 하거든. 옷 처음 샀을 때 얼마나 깨끗합니까? 근데 그걸 1년 내내 입고 다니면 그건 물론 여름 안 입지만 헤어지잖아요. 흠이 없다는 말은 뭐 다른 의미도 있겠지만 기독교인답게 산다는 말도 있지만 저는 그렇게 해석하거든요.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마음적으로 상처 없이 상처 다 치유되고
이사야 61장에 말한 것처럼 포로 되어지고 갇혔던 것, 슬펐던 것, 그 모든 것으로부터 해방, 자유, 누림이거든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볼 때 아, 저 친구 꾸밈이 없네. 아, 저 친구 어떻게 보면 뭐랄까 표현을 보면 야, 반듯하게 잘 자랐네. 제가 저번에 한번 보니까요. 옷을 하나 이렇게 샀는데 어디 가려고 옷을 입는데 이금이가 그 내판가에 그 옷을 편하게 입는 건데 그냥 세탁해 가지고 그냥 건조했는데 막 해 가지고요. 그 좋은 걸 그냥 다 구겨졌더라고요. 그거 아니거든요. 그래 가지고 뭐 요즘 뭐 이게 얘가 다시 편한 게 있더만 편이가 반듯해. 어떤 흑암과 재앙과 창세기 3장이 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각오 어떻게 살았다 할지라도 복음 누리게 되어지면 거룩하고 흠이 없고 완전한 자로 하나님이 세우시길 원합니다. 이게 복음의 축복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편안을 할 때 이렇게 편합니다. 바울이 아니죠. 예수님도 요한복음 17장 15절에서 18절에 보니까 17절에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시고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라.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거룩이란 말은 우리의 성품, 우리의 체질, 창세기 3장의 타락한 성품이 아닌 그래서 바울은 골로새서에 표현할 때 에베소서 4장 17절 22절에 보면 그 마음 불신자는 그 마음의 허망한 것과 무지함과 방탕과 방임과 더러운 것, 유혹의 욕심 이게 거룩입니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세상의 자랑이 거룩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방탕하는 거 거룩입니까? 아닙니다. 그거는 에베소 4장에는 분명히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에베소 4장 22절에서 24절에 보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으로.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저도 마찬가지고 방탕하는 거 타락하는 거 거룩이 아니거든요. 더 구체적으로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요. 5장 16절에 보니까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니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라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이라.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성령이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면서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다툼과 분열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이게 다 거룩이 아닙니다. 그럼 거룩이 뭐냐? 여러 가지가 있지만 22절에 보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게 다 거룩이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정말 복음 안에서 하나님 내 체질을 뛰어넘는 은혜를 주시고 세상 문화를 뛰어넘는 은혜를 주시고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성품으로 체질로 날마다 바뀌어가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복음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복음적인 체질이 되는 거지. 뭐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할 수 없습니다. 말씀 전하는 거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하기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사역자로서 꼭 지녀야 될 부분은 뭐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날마다 세워져야 된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축복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저와 여러분은 단적으로 설명하면 거룩이라는 단어는 여러분 만약 노래방 갔다 죄송한데 뭐 맥주 한 잔 먹고 노래방 갔다 한 잔 그게 거룩이 아닙니까? 그거 거룩 타락입니까? 아닙니다. 근데 가서 불신자처럼 산다. 저는 어렵습니다. 어쨌든 조심스러워서 제가 술 취하는 것 타락입니다. 먹을 수 있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복음 안에서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으로 날마다 그러니까 거룩이라는 단어 말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어떤 그 영혼 정신 삶을 컨트롤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느 정도 딱 기준점이 있어야 돼요. 기준점이 분명한 기준점. 불신자처럼 끌려다닌 것은 거룩이 아닙니다.
타락입니다. 그거는 어느 정도 기준점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나중에 정말 듣고 싶으면 저한테 상담해 드릴 테니까. 저와 여러분이 복음 안에서 날마다 오늘 말씀처럼 23절에도 있잖아요.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토의에 굳게 서서 너희의 들은 바 복음의 소망 안에서 흔들리지 않으면 그리하리라. 복음 안에서 흔들릴 필요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원 공동체를 통해서 주신 이 복음을 정말 누린다면, 깊이 누린다면 여러분은 완전한 자로, 거룩한 자로, 흠 없는 자로 세울 줄 뿐만 아니라 그 현장에 있는 불신자를 살릴 줄 믿습니다. 이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